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텍사스 겨울 폭풍이 몰고 온 반도체 위기, 전력 부족으로 반도체 업체 일시 중단, 삼성 오스틴 공장도 일시 가동 중단, 자동차 반도체 부족 심화 내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이야기가 기후변화 협약 이 이야기까지 다 넘어가야 되고 또한 전력의 사용, 원자력을 사용해야 되냐, 화력을 사용해야 되냐 이런 말까지 다 나오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제가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면 아시는 내용들도 있고 모르시는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북극발 텍사스 한파가 전력 부족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 그런데 그 내륙 지방은 큰 문제가 없었느냐? 내륙 지방도 물론 큰 문제가 있었지만 텍사스 지역이 제일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텍사스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극발 기록적인 한파가 미국 텍사스주를 덮치면서 전력 부족 사태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자, 지금 희한하게 이 그림이 나사에서 나온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5도에서 지금 마이너스 10도까지가 파란색, 그리고 마이너스 10도에서 0도까지가 하얀색, 그리고 5도 정도까지가 하얀색이죠. 그리고 5도 이상으로 될때 이제 노란색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가죠. 자, 지금 보시면 해안 지방은 큰 문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이 미국 지도를 딱 이렇게 보세요. 미국 지도 딱 이렇게 보면 미국 지도 딱 들어간 그 자리. 이 자리만 북극 한파가 내려왔어요. 희한하게도 멕시코는 북극 한파가 없었습니다. 물론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이전보다 결코 따뜻하지 않아요. 따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한파가 몰아치진 않았습니다. 물론 추워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파는 안 왔고 눈도 안 오고 이러한 거죠. 미국만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할게요. 딱 있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미 최북단 알래스카 지역보다 추운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17일 공개한 지도 데이터에서는 북극발 한파의 위력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는 15일 기준입니다. 지상 2m 높이에 공기 온도가 표시가 됐었는데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가 캐나다를 거쳐서 미 남부 텍사스까지 지금 뻗쳐 있다라는 거죠. 희한하게 멕시코는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파란색 영역을 마이너스 30도, 그리고 흰색은 0도 안팎, 그리고 빨간색 쪽은 이제 따뜻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해안가는 전혀 문제가 없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안가는 전혀 문제가 없고 북극 한파, 지금 알래스카 지역이 이쪽이에요. 알래스카 지역이 이쪽인데 지금 0도에서 마이너스 5도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 텍사스 내륙, 여기가 텍사스 지역인데요. 텍사스 내륙이 알래스카보다 더 추워요. 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텍사스 지역은 흰색으로 표시된 알래스카 일부 지역보다 더 낮은 온도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날 텍사스 댈러스에서는 마이너스 16도까지 떨어져서 1989년 이후에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89년이면 생각해 보세요. 벌써 한 30년? 30년이 넘죠? 37년 만인가요? 33년 만인가요? 33년 만이겠네요. 33년 만에 가장 추운 날로 지금 기록되고 있죠. 나사는 텍사스의 몇몇 지역이 메인주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동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태평양 연안에 있고 러시아하고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보다 더 춥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원래 이맘때면 영상 15도에 가까운 기온이 더 전형적인 날씨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지금 최대 에너지 생산 주였던 텍사스에 한파로 블랙아웃을 일으켜버렸어요. 이번 한파로 불어닥친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발전량이 제일 많은 주예요. 그리고 셰일가스가 제일 많이 나는 주가 텍사스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두 번째로 많은 플로리다에 비해서 배 이상 더 많은 주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이나 풍력발전량도 미국의 최대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41%, 천연가스의 25%, 미국 전체 풍력발전량의 28%가 텍사스주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땅이에요. 원래 텍사스주라는 것은 멕시코에 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멕시코와 싸움을 해서 이겨서 이 뉴멕시코와 텍사스주를 지금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고요. 그런 텍사스가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북극발 한파에 완전히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한때 400여만 가구가 암흑과 영하 15도의 기온에 갇혔었고, 지금도 언제 정상화된다는 기약도 없이 200만에서 250만 가구씩 지역별로 전력 차단, 롤링 블랙아웃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말하자면 돌아가면서 전력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또 이게 뭘 문제를 시켰냐면, 지금 전기 가격이 상상외로 어마어마하게 튀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제가 따로 분리시켜서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공공재가 아닌 개인 사유기업에서 이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기준도 없고 자기가 뭐 블랙아웃을 시켰으니 당장 필요하니 비싸게 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오 전기 가격이 지금 천차만별이죠.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전기 가격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정보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함께 한파의 영향을 받는 인접주들과 비교해서도 피해가 지금 비교도 안 와요.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다른 주보다 많게 되었을까요? 텍사스는 따뜻한 날씨, 그리고 많은 바람에 의해서 한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어요. 따뜻한 날씨예요. 기본적으로 따뜻해요. 겨울이 없습니다. 겨울이 없는 데인데 한파에 준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겠죠. 심지어 여름에는 그냥 에어컨만 틀고 사는 데예요. 그런데 겨울에도 뭐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선선하니까. 이 기간에 한 15도 정도의 날씨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날씨가 춥나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특히 텍사스주 발전량의 23%를 지금 풍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전체 풍력발전소의 28%가 텍사스에 있다고 제가 아까 금방 얘기 드렸잖아요. 이 텍사스주의 발전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풍력발전입니다. 이 풍력 터빈과 부속 부품 대부분이 이번 한파로 얼어붙었어요. 땡땡 얼어붙었습니다. 풍력발전은 물론 천연가스, 석탄 발전기에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내한 동결 방지 장치를 갖추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 되었죠. 원래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나 석탄 발전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결 방지 장치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특히 덴마크와 같은 데에서도 풍력 발전소를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한 그리고 동결 방지 장치가 꼭 필요해요. 춥기 때문에. 덴마크는 되게 추운 지역이에요, 겨울에.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서 동결 방지 장치가 없다? 그러면 땡땡 얼겠죠?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 방지 장치 항상 있어야 되고, 이 전기가 항상 들어가서 땡땡 얼지 않도록 지금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텍사스주에서는 이 장치가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안 했고, 필요가 없어서 또안 했습니다. 이것은 따뜻한 텍사스 지역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1933년에 의해서 근 90년 만에 몰아친 기록적인 한파에서는 모두 타격을 받았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이번에 이 땡땡 언 풍력 발전소가 문제가 물론 돼요. 부족한 발전 용량,
이것은 다른 데서 끌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텍사스의 전력망이 긴급 상황 시에 인근 주간 전력 거래를 할수 없는 자급자족형 폐쇄 전력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텍사스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다 있었는데 텍사스주가 원래 시차가 두 개가 있을 정도로 큰 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텍사스 단독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야 되는데 이것은 짧게만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미국을 이루는 북미 대륙 전력망은 로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캐나다 동부에서 플로리다까지 연결된 동부, 그리고 캐나다 서부에서 미국의 바자 캘리포니아까지 연결된 서부 연결 전력망으로 지금 나뉘고 있어요. 각 전력망에 속한 발전 기업들이 서로 전력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시에도 공동 대응을 할수 있죠. 그런데 텍사스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캐나다죠? 여기도 캐나다. 여기부터 보시면 예, 보시면 여기가 딱 나눠서 캐나다 지역이에요. 캐나다. 캐나다 지역이고 캐나다에서부터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캐나다 전력을 미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부족할 때. 이렇게 쓰는데 지금 텍사스만은 따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좀 보시면 텍사스가 ERCOT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단독입니다. 다른 데하고 연결이 안 돼서. 물론 플로리다도 단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뉴펀들랜드나 아니면 캐나다 퀘벡주나 이런 데다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캐나다 동부 지방, 캘거리로 알려지고 있는 이 지방에서부터 쭉 내려온 지방까지 다 돼요. 그리고 여기 BC, 브리티시 컬럼비아, 아니면 여기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 다음에 캘거리 지방, 그리고 여기 워싱턴, 여기 캘리포니아,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로키 산맥을 딱 중심으로. 그 동부 지방에 뭐 이런 지방들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캐나다 그 텍사스 지방만 단독으로 돼 있고 다른 지방들도 다 연합체예요. 여기 SPP라고 불리는데도 벌써 연합체가 하나, 둘, 셋, 넷, 네개 정도 되네요. SCRC라고 돼 있는데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개? 10개 주가 합쳐져 있고 WCC 같은 경우는 Western Interconnec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길고 알래스카도 지금 예, 알래스카가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커넥션으로 해서 BC 일부 지방하고 해서 이렇게 알래스카는 또 단독으로 돼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는데 지금 텍사스주는 다른 지방에서 연결이 안 돼요. 전력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스스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다른 데서 전력이 남아서 연결해서 삼아서 텍사스주를 돌려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차 세계대전에도 혼자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이런 블랙아웃이 말하자면 일부 지방, 일부 지방, 일부 지방, 일부 지방 이렇게 블랙아웃이 돌아가면서 블랙아웃이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블랙아웃이 됐는데 이것이 텍사스 소재 반도체 공장의 가동 중단까지 연결돼요.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 반도체 문제까지 지금 연결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텍사스는 실리콘 힐스라고 불릴 만큼 많은 반도체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대체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독 많은 실리콘밸리의 그 공장들이 다 지금 이쪽 텍사스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심지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미 AMD나 PC 제조사, 델이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거주지도 텍사스로 지금 옮길 예정이죠. 텍사스의 장점은 저렴한 땅값, 그리고 개인 소득세가 전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또한 오스틴은 고급 노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인기가 높은 곳이죠.
그런 이곳이 이번에 블랙아웃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와 있는데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다. 실리콘 힐스라고 불릴 만큼 좋은 이 지역이 지금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텍사스에 소재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그리고 NXP, 인피니언 등의 기업 등이 지금 공장 가동 중단을 맞이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NXP. 물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도 우리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눈여겨봐야 되지만, 정말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건 NXP, 인피니언. 이두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냐?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TSMC에서 받지만 일부 물량은 자기 자체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여기가 지금 텍사스 지역에 있는 공장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주 오스틴의 현지 신문 오스틴 아메리카 스테이트먼에 따르면 16일 날 공영 전력 회사인 오스틴 에너지가 전력을 많이 쓰는 삼성전자, NXP 반도체, 인피니언 등저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전력 소비 집단을 대변하는 청정, 적정, 신뢰 에너지 연합 CCARE는 텍사스 전역이 심각한 전력 부족이 겹자 오스틴 에너지가 반도체 업종을 포함한 산업체의 가동 중단을 명령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5일에 필수 시설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셧다운을 요청을 받았으며, 라인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을 해서 웨이퍼 손실 등 경제적인 피해는 최소화했다. 말하자면 어떤 한 라인을 가동을 했을 때이 라인의 가동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셧다운을 시켰다라고, 그래서 경제적을 피해를 최소화시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초미세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따르면 일시적인 지진이나 정전 발생으로도 수십억 원의 손실을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 속에, 특히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었죠. 그러한 여파 속에서도 근무 인원 제한, 그리고 엄격한 방역 수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동 중단은 피해 왔었는데, 이번에 전력 부족 사태는 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NXP와 인피니언도 셧다운 명령을 받았어요. 특히 NXP와 인피니언은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여파가 차량용 반도체에 가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잘알수 있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한파가 반도체 공장이 많은 특히 텍사스에 집중이 됐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왜 텍사스만 유일하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다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스틴의 기술진을 긴급 파견했다라는 소식까지 올려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 기술진을 급파합니다. 빠른 수속과 재가동을 위해서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풀이되고 있고, 현재 오스틴 공장은 오스틴 시의 사흘 단전에 통보를 받은 후에 공장을 중단을 했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서 공장 재가동 시점이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물론 사전 통보 후 단계적인 가동 중단을 했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다고는 하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일시적인 피해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현지에 기술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재빠르게 기술진을 모집하고 파견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조치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오스틴 공장에 14나노, 28나노 라인 등에서 인텔과 테슬라, 그리고 IBM 등의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파로 가동을 멈춘 NXP, 인피니언 등 여타 반도체 업체들도 지금 삼성전자와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것이죠.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 분석 자료를 인용해서 기록적인 한파로 본토 48개 주 전체 면적 73%가 눈이 쌓였다고 알려져 있고, 한파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최소 15명 이상. 또 텍사스주, 오레건,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버지니아 등 18개 주에서 55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중 텍사스주 정전 가구는 430만 가구로 가장 면적이 크죠. 보세요. 550만 가구 중에 430만 가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80%예요. 80%의 지금 정전 가구가 어디에 쏠렸다? 텍사스에 쏠렸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텍사스 지역이다. 처음부터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다 겹쳤어요. 물론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생기긴 했지만 인재도 섞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재가 섞였는데 주변에 그 전력을 사올 수 있는 시스템만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풀어나가고 헤쳐나가야 되고 또한 문제가 생겼던 것은 뭐냐면 지금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는 한파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청정에너지라고 불리는 지금 풍력발전소가 문제가 있죠. 물론 이게 100% 거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동파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물론 비쌉니다. 그리고 텍사스 지역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설치를 안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물론 이제부터는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화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청정 에너지 정책을 계속 끌고 날까 할 건지 이러한 이슈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있는 지금 텍사스주 블랙아웃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또 어떤 문제까지 겹쳐지냐면 그 전력 사업을 국영화할 것이냐 아니면 민영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영화가 된 전력 사업 때문에 지금 텍사스주에 있는 전력 그 전기값이 어마어마하게 천정부지로 뛰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번 고민하고 미국이 새롭게 나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